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나무는 이제 부자에 리을 기역 받침을 씁니다. 저 붉은 색할때그 불자를 쓰는데, 이유는 가을이 되면 이 잎이 유난히 붉게 단풍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불나무라 부르는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온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걸 만지는 걸 겁을 내기도 하는 사람을 옛날에는 자주 봤었는데, 온나무와 틀린 점은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이제 개원나무는 이 색상이 붉은데, 줄기가 붉은데, 이런 날개가 없고 매끈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원나무는 이렇게 새순이 붉은색이 아니고 초록색입니다. 거의 요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비치는 새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불나무도 봄철에 요 정도 부드러운 순은 나물로 먹습니다. 부르트를 보면은 흰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 점성이 강해가지고 손에 묻으면 손이 쩍쩍 달라붙을 정도로 점성이 강합니다. 그흰 진액 많이 나오는 식물들이 항암 성분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 불나무 역시도 항암 성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봄철에는 어린 부드러운 순을 나물로 먹고, 또 나무 전체를 약용을 하고, 또 이제 가을에는 단풍이 굉장히 붉게 물드는 불나무는 이제 가을에 열매가 맺히면은 열매 표면에 소금 덩어리가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짠나무라 해가지고 연부목이라고 하는데, 이 연부목의 성질은 시고 떫고, 성질은 서늘한 약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돼서 진딧물이 이 잎에 집을 지으면은 오배자라고 하는 충령이 달리는데, 그 충령에 항암 성분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 있는 걸 경희대 대학 교수팀에서 연구 결과 밝혀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 오배자로 가지고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가을에 소금기가 맺히면은, 그 옛날에는 시골에 이제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육지 내륙에서는 소금 구하기가 힘이 들고, 또 구한다 하더라도 바닷가 해안가에 보다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니까, 소금을 못 구하면은 소금 기운이 맺혀 있는 열매를 따서 가마솥에다 넣고 물을 붓고 끓이면서 휘휘 저어주면은 열매 표면에 있는 소금 기운이 싹 물에 녹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 건더기는 건져내버리고, 그 물을 계속 불을 떼서 졸이면은 이제 짠 물이 남는데, 거기서 이제 더 수증기를 더 날려 보내버리면 이제 소금 덩어리만 남고, 그런데 그걸 간수로 활용을 해서 두부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제 이 불나무는 다양하게 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폐병이나 위장병, 대장병 등에 이제 주로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오랫동안 낫지 않는 기침이라든가, 오래된 이질과 설사,
또 소갈증, 즉 당뇨병으로 인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도 약으로 쓰고, 이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코피, 그리고 이제 손발이 갈라져 터지는데 자궁경관염, 유증, 혈변, 그러한 병들의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 난 부스럼, 또 완선, 그런 곳에도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순을 따가지고 데쳐서 들기름 붓고 볶아 먹거나 그냥 무쳐 먹거나 하면은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납니다. 올해는 지금 너무 이제 잎이 활짝 펼쳐져 버려서 나물로 쓰기는 안 좋습니다만은 내년 봄에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는 나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